여러 가지 하고 보시는 이런 과일이나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집이나 유료에 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이게 사실 옛날에는 통화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뭐 유명하신 분들이 다 방송을 하는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라이브 제가 왔어요. 자, 라이브 여러분 이거 지금 보셔가지고 라이브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판매하지 않고 이런 라이브 썼던 경우인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과일을 써서 과일을 이렇게 이틀 갔다 설탕이 들어가지고 네 원래 설탕이 들어갔는데 설탕보다는 싫어도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카페일 만드는 기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 같은데 이거는 버들리라는 기법으로 과즙을 해서 좋긴 좋은데 가정에서 쓰는 냉동고 원래 있는 경우는 안에 냉동고에 얼음만 있지 않고 우리 음식이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먹어본 건 처음이죠?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많죠. 기가 들어가면 음식이나 그리고 입안을 조금 음식을 먹어서 입안을 헹궈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음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몽은